대한불교 관음종 계산조 태어 스님 열반 36주기 추모달의 법회가 8일 묘각사에서 봉행됐습니다. 관음종은 총무원장 홍파스님, 집계상좌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태어스님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.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평생을 수행과 대중 불교 운동으로 일관하신 태어스님의 뜻을 받들어 인류의 눈과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. 올해 창종 50주년을 맞은 관음종은 기념법회, 학술대회 등을 통해 계산조 태어스님의 업적을 다양하게 조명할 예정입니다.